여기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얼마 동안 싸워오신 거죠? 2009년도부터니까요. 지금 횟수로는 4년이고 만 3년 딱. 여기 있는 땅이 사유지가 아닌가요? 팔당댐 건설할 때 정부가 다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수용당한 땅이고 물이 안 잠긴 나머지 땅, 그 땅을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농민들한테 다시 그럼 농사를 짓게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지금 국가 소유의 땅이면서 농민들한테 임대된 땅이군요. 국가가 왜 싸우게 된 거죠? 4대강 사업 때문인가요? 글쎄, 처음에는 4대강이 뭔지도 몰랐었고, 댐이 75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1975년부터 지금까지 30몇 년. 계속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지역은 개발할 계획이 없고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좋고, 그래서 농민들은 가급적이면 유기농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기농업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장이 되는 줄 알았지, 어떤 개발로 인해서 이 땅을 내놓고 다른 데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고, 4대강 사업하면서 저희한테 공청회나 설명회 할때 그랬거든요. 그 수질 보존해야 된다고, 그리고 뭐 홍수 가뭄 예방해야 된다고. 근데 그 말도 이상하잖아요. 뭐 자전거 도로가 무슨 가뭄하고 홍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질하고 30년 넘게 유기농을 해오는 게 이게 더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데 더 좋지 않냐. 근데 그걸 없애고 자전거 도로, 그걸 없애고 공원, 이러니까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싸움 같지 않은 싸움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려면 농사 짓는 데 어려움들이랄까? 다른 뭐 화학비료를 쓰고 막 하는 다른 농업에 비해서 말이죠. 어려움들 많지 않나요? 지금 이제 풀이 많이 나는 철인데요. 밭에 온통 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농약을 칠수 있으면 제초제를 뿌리면 이 풀은 금방 다 잡히거든요. 근데 대신 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일이 홈비로 매는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는 유기농업 하는 데 가면 눈만 뜨면 풀 매는 게 일이에요. 전쟁이네요. 또 지금은 이제 나비들이 나오면서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벌레들이 끼는 것도 농약이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농가에서 농약 대용에 다른 것들을 써요. 뭐 은행이나 뭐 저기 뭐야 마늘이나 이런 식물 추출물을 이용해서 벌레들을 퇴치하는 거. 그러니까 농사도 하나의 이제 경제 활동으로 보면 소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득이라는 게 이제 투자를 덜 하고 가급적이면 힘도 덜 들이면서 많은 소득을 얻으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유기농업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유기농업을 잘하기 위해서 회원 교육도 시키고 이랬는데요. 보면 기술 교육보다는 좀 정신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만큼 본인 개개인의 의지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하다가 포기하거나. 13년 동안 이 땅에 있었는데 나가라고 하면 뭐 어떻게? 뭐 그동안 이제 저희도 막 경찰들이 수천 명이 와가지고 밀고 들어왔을 때는 붙들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지 측량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측량을 거부하니까 경찰 병력 대서 농민들 다 연행한 다음에 측량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거요? 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이주해라. 다른 데로 가라는 거죠. 농사 짓지 말라고 막 양평군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한 거죠. 가처분 신청했었잖아요. 했어요. 며칠 전에 판결이 났어요. 경자 금지 가처분은 이제 그쪽에서 기각됐어요. 농민들이 이긴 거죠. 어떤 이유로 기각을 하던가요? 재판부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냐?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내야 되고 이쪽에 이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급하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난리 날 일도 아니고,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법원에
판단도 내려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을 판결을 내리면 그러면 저쪽이 정부가 이기면 가처분에 따라서 공사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농민이 이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유기농지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고 유기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힘들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유기농업 하는 분들이 예. 이게 풀에도 이겨야 되고 병해충에도 이겨야 되고 예. 또 수확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지키자면 임시 처방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을 잘 가꾸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잘 만드는 과정이 단순간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오랫동안 코박고 일을 해야 돼요. 뭐 유기물도 투입하고 좋은 거름을 만들어 넣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최소 3년에서 5년 거쳐야 그때부터는 작물들이 스스로 이제 튼튼해져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다면은 가치로 봤을 때는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어떤 정신으로 또는 어떤 의지로 이걸 해가고 계시나요? 벌레 먹고 못생겼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할인마트에 살 수 있는 거지만 굳이 그 못생긴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그 인구들이 지금 이제 수십만으로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유기농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을 여기 농사 현장에 있게 하는 건데 그런 관계들을 보면서 이 농산물을 누가 소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소비자를 보면서 차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나 정직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서로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